찬양 인도하면서 사회자 찾길래 제가 급히 우필이한테 전화해 봤더니 목소리가 완전 잠겼어요. 그 우필이 둘째 아들 주선이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고 이제 우필이도 집에서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로 해보니까 양성이 나와서 그 병원에는 안 가고 병원에 가서 PCR 검사 받으면 진짜 확진이 되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주일날 나올 마음으로 그 병원에는 안 가고 그냥 있었는데 오늘 좀 목이 촥 이렇게 목소리가 하여튼 갔어요. 그냥 병원에 가면 확진일 것 같은데 안 가고 계기는데 제가 오늘 임시로 사회를 보겠습니다. 예. 뭐이 우필이는 고민을 많이 하고 멘트 막뭐 대사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. 그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너무 반갑고 진호 형님은 알아서 또 올라가 계시고 예, 그 예상했던 것처럼 그 복음 시리즈 하고 계시죠. 하나님이 복음이다 첫째, 둘째 뭐였죠? 예수가 복음이다 셋째, 보혜사가 복음이다 넷째, 사람이 복음이다.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가 복음이다. 또 갈로 열고 일리 있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도 또이 교회에 관해서 워낙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다들 기대하시고 뭐 찬양 준비돼 있죠? 예, 찬양팀 찬양을 듣고 은혜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찬양팀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